안녕하십니까. 오토악셀 개발자 청풍소장입니다. 오토악셀 착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각형의 넓은 쪽이 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야 좀 더 위쪽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먼저 여기에 코 끝에 뾰족한 곳에 걸어줍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10도로 꺾어서 이 끝이 먼저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. 안으로 이렇게 꺾어서 쑥 밀어넣어서 하면 동그랗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거울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. 이게 끝이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이렇게 꺾어서 자, 그 안으로 쑥 집어넣어서 안으로 살짝 밀어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꺾어서 먼저 쑥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으면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. 좀 더 위쪽을 벌려주시고 싶으면 새끼손가락으로 안을 쏙 넣어주시면 여기가 좀 더 확장이 되겠죠? 그 다음에 흔히 하는 실수. 자, 먼저 요거를 여기다 먼저 걸지 않고 요거부터 끼는 분 이렇게 막 우겨댔는데 이러면 제대로 착용이 안 됩니다. 또 이렇게 먼저 걸고 이 끝이 먼저 안 들어가고 얘만 먼저 막 우겨넣으면 이 끝이 밖을 향해 있죠. 이런 경우는 제대로 확장이 안 돼서 효과가 확실히 떨어집니다. 이 끝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까요? 자, 이렇게 보면 여기는 제대로 들어갔고 여기는 잘 못 들어갔죠. 잘못된 착용 사례였습니다.